관계 중에 담배를 피면서 여성 상위 제의를 좀 선호를 하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이,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나랑 취향은 나랑 비슷하네요. 심지어 불감증인 여성까지도 무조건 절정을 맞게 만들 수 있을 정도. 그건 여성 저랑 갈리네요. 와우! 네, 저는 오늘 아니 이거 언제 끝나는데 수십 년째 연재 중인 영원히 완결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만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좋다 이거. 짱 아직도 합니까? 짱 아직도 해? 짱 아직도 꽤 오랫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짱도 가져왔는데 짱은 다행히 완결이 났어요. 완결됐어. 아, 완결됐어요? 네, 1996년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단행본 74권으로 2014년에 완결이 났습니다. 한 3년 전, 4년 전에 이 작가님이랑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 지인의 지인분이셔가지고 같은 인천 출신. 맞아요. 전국도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그 만화 맞죠? 네. 네. 주인공은 현 상태인데 짱 보시면서 나 초등학교 때 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나 아저씨 때도 고등학생이다. 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셨죠. 현 상태 맞아 기억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열혈강우. 열혈강우. 그건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맞아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무협놀이지 그거? 네, 맞아요. 나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네. 이것도 1994년에 영챔프에서 연재를 시작했는데 맞아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와. 안 끝났어요. 대단하다. 이게 사실 싸움물은 끝이 안 나는 게 사실 계속하면 할 수 있어. 왜냐면 얘가 누가 등장하잖아. 얘가 세상에서 제일 잘 싸운 놈처럼 포장했다가 지고 나면 다음 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올해 5월 17일에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완결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기자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워낙 찐팬들이 있고 그 계속 봐주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열혈강우나 짱 얘기하면서 이유들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왜 완결이 도대체 나지 않는 것인가 좀 차례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너무 인기가 있어요. 드래곤볼이 좀 대표적이에요. 드래곤볼을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설득해서 연재를 시작했다. 그거는 전 나라가 나서가지고 작가를 설득시켰다고 코리아 마키라 선생. 드래곤볼은 사실 지금도 Z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 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외전이 계속 나와. 맞아요. 계속 나와. GT까지도 다 봤어요. 그거를 어릴 때 한 나도 한 2, 3학년 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다섯 권을 사주고 까먹고 있었던 건 보라고 줬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진짜 막 쌍욕을 하고 왜 만화책 준다고? 아니 부르마 거기 막 팬티 100개 입고 우리 아들이 보다가 오 아빠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야.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전의 추억을 아들한테도 좀 이어주고 싶어서 사줬다가 초반에 약간 그런 코드가 있어요. 살짝 살짝 그런 성적 코드가 있잖아 드래곤볼에. 이걸로 꼭꼭 찌르고 그 손오공이 구분하는 게 팡팡 거기 쳐가지고 뭐가 있으면 팡팡이를 팡팡 쳐가지고 이제 생식계의 유물을 일본 만화가 초반에 오히려 이렇게 성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초반에 이제 그런 걸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썸네일 같은 거구나. 소년 만화에서 좀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드래곤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부성 차관까지 집을 직접 방문해서 연재 진짜? 네 연재 재개해달라 그 정도면 해야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안 하기 힘드네 그거. 네. 그리고 또 명탐정 코난도 아직도 그것도 이것도 아직도 해요? 코난 안 돼요? 야, 아직도 신기하네. 초등학생이에요? 네 아직도 맞아요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못 풀려났고 연재 초에서 완결을 막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가는 200권 전에는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 200권 전에는 지금 몇 권인데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행본 한국 기준은 104권까지 나왔고 일본은 105권까지 나와있네요. 몇 명이나 죽은 거야 그 104권 동안 걔 가는 곳마다 죽으니까 걔는 몇 명의 죽음을 맞이한 거야 지금. 104명일 거 아니야 최소. 앞으로 더 죽여야 되는 그만큼. 갑자기 만화방 가고 싶다 이거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가한테 문제가 있거나. 아 그렇지. 작가가 뭐, 아프거나. 맞아요. 병사인 경우도 있고 중간 돌아가시거나.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가 대표적이에요. 베르세르크도 연재가 원래도 느리기도 했는데 작가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했었는데 원래 아들 아니고 이제 친한 친구. 맞아요 친구. 근데 그분도 작가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완결되는 내용을 그 친구 딱 한 명한테만 말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작화를 이어간다는 걸 어디서 봤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안 건드리고 연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속도는 느린 상황. 그래서 언제 완결할지 모릅니다. 스토리 자체도 베르세르크는 워낙 방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힘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리 가면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아, 알죠. 여자분들의 인생 만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려 1976년에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와, 근데 아직도 한다고요? 네. 76년부터? 나보다 나이 많네. 근데 이게 연재가 지금 계속 중단되는 이유가 작가가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되면서. 아, 진짜? 와, 별이가 있네. 네, 와, 그래서 이건 너무 웃기다. 신이 뜻을 내려줘야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와. 하면서 연재가 중단됐는데 11년간 휴재를 하다가 2009년에 재개가 됐는데 다시 좀 중단이 됐어요. 말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남편 병간호를 하느라 그랬다. 이제 복귀할 거다. 아, 여자 작가분이죠? 네, 여자 작가분이세요. 미우치 아. 스지에. 근데 아직도 연재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종교 집단 있네. 수장이시면서 에. 만화가이면서 또 누군가의 아내시구나. 그러니까요. 어. 2018년에 완결은 반드시 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연재하던 잡지사도 폐간된 상태입니다. 아씨. 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유리 가면에 단행본을 모으고 있었어요. 나는 만화 좋아하니까 궁금해가지고 펼쳐봤는데 펼치면 안 되는데 가운데를 갈랐다고. 아, 아~, 아~ 그 여자 동, 그 여동생이 삐져가 화나가지고 막 새로 사줘. 내가 그 눈치 엄청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했네. 그 집에 자려고 갔다가 못 자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이쪽이 여기 선 가서 딱 찢어지면 그 진짜 빡쳐요. 이렇게 딱 끊어지면 그 중간에 주름이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책 딱 꽂아놨을 때 가운데 줄 생기잖아. 이렇게 줄 이렇게 가 있어.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아, 뭔진 알겠는데. 나는 소장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책 모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민감한 분인데 피규어 건드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포장지 잘 안 뜯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보통 이제 진짜 찐 수집가들은 자기가 볼 거 하나 맞아. 소장할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사더라고. 안 뜯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장난스러운 키스라고 한국이랑 대만에서 드라마 됐던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작가인 타다카오르님이 이사 준비 중에 청소를 하던 중에 대리석 테이블 아래에서 아 힘들다 이러고 고개를 들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 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 심지어 되게 연세가 저랑 비슷하셨어요. 38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다는. 38세. 네. 너무 일찍. 18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이런 또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네. 헌터 헌터. 아, 헌터 헌터. 헌터 바이 헌터. 이거는 휴재를 많이 한 작품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작품. 기네스북까지 올랐어? 네. 이건 왜 쉬었어요? 뭐예요? 그냥 작가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작가의 건강. 아, 자유영혼이시구나. 이제 노령기에 또 다다르셔가지고 아마도 완결을 보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방대한 경우는 아까 베르세르크 얘기했고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가. 1997년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42권 시점에 아 원래는 5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예상 어긋나서 몇 년 걸릴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100권 정도까지 나온 시점이 2021년인데 오다센세 네, 앞으로 4-5년 뒤 정도면 완결이 날 것 같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좀 그래도 완결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로 향해 가고 있긴 있어요. 네. 네. 드디어 해적왕의 기술을 안에 들어있는 샹크스가 쓰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럼 요즘에도 보나보다 너? 가끔씩 봐요. 네. 제 아이디가 마르코 더 피닉스이기 때문에 네, 원피스는 가끔씩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봅니다. 워낙 팬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초반에 등장인물들이 사실 해적만하고 싸우는 만화잖아요. 근데 등장인물들이 거의 죽지 않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원피스가 초반에 유명했는데 그게 오다 H로의 할머니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 영향 받은 거야? 그러기에는 씨 내가 좋아하는 흰인선 캐릭터 너무 빨리 죽였어. 이건 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뭐 이런 특정한 공간에서 싸우는 에피소드가 3년간 연재되기도 오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르고 혹시 더 서틴이라고 알고 계세요? 몰라요. 고르고 13. 요런 만화가 있어요. 1968년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 68년? 네. 야, 68년. 야. 네. 요거는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뭐 짱구나 뭐 도라에몽처럼 그냥 계속
계속 그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 이 고르고 13이 그 스파이 만화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그냥 계속 이제 의뢰받고 죽이고 어. 의뢰받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연재할 수가 있어서 어. 계속 연재가 되는데 코드네임이 고르고 13인 거거든요. 어. 그런 남자가 나오는데 올림픽 선수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확인된 것만 18개 국어에 정통을 하고요. 깊이 숙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떼어낼 수 있고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관계 중에 담배를 피면서 여성 상위 제의를 좀 선호를 하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이,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그런 거고 나랑 취향은 나랑 비슷하네. 심지어 불감증인 여성까지도 무조건 절정을 맞게 만들 수 있을 정도. 그건 여성 저랑 갈리네요. 능숙한데 자신은 결코 절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 절대 사정하지 않는 남자야? 네. 야. 신기하죠. 야. 그리고 특기가 성관계 시에 상대의 과략근으로 인종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아니 이거 뭐 뭐하러 독특하는 거야? 애니 독특하네. 스파이랑 무슨 상관이야? 똥꼬와 인종이 뭔지? 아니 똥꼬를 확인하는 게 그냥 봐서 인종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왜 똥꼬를 확인하는 거야? 왜 굳이 똥꼬를 확인하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보다 똥꼬를 보게 되겠는데. 어. 근데 이거 아마 찐팬들은 이런 부분만 부각되는 걸 싫어할 수 있긴 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68년도부터 인종. 연재된 만화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네, 심지어 작가분은 이미 사망하셨고요. 그런데도 연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현재는 208권. 굉장한 인기 있는. 대단하다. 네.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고르고 네. 13. 그리고 이제 그 외로 다룰 수 있는 도박목시로 카이지가 있어요. 비교라 만들까? 네. 넌 모르는 게 없냐? 그 밈이야 그 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만화. 도박을 하면 할수록 돈을 따는 게 아니라 이제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만화인데. 이 이유는 약간 비정상적으로 연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 그 높은 데서 길 건너편으로 다리 건너는 씬 기억하세요? 그 장면이 비슷한 게 이 카이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도박에서 진 사람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거 건너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추락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추락하는 씬만 7주. 추락하는데 추락한데는 과거 회상하고 막 이런 게 나오나? 네. 슈퍼체풍 같은 거 별책부록이나 이제 짧게 짧게 나오잖아 다. 네. 그 진짜 짜증 났었는데 7주 동안 추락을 하면 진짜. 그리고 2004년에 4부 도박 타천록을 연재를 시작했는데 2023년까지 지금도 아직 연재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중으로는 시간이 하루 지났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 그래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도 공 던지고 그게 링에 닿을 때까지 또 몇 주 가거든. 맞아 맞아. 회상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꽃 남자 정대만 그 뭐냐 각성 엄청 힘들어가지고 체력 떨어져가지고 골골대다가 마지막에 각성해가지고 탐전슛 하면서 회상 넘어가면 맞아요. 몇 주야 그걸로 그냥. 정대만 이빨 나가고 또 단발머리까지. 마지막 마지막 능남전에 최치수가 노마크다 준호야 쏴라 하고 공 던지는 순간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회상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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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리고 들어갔다 이제 딱 외치는 게 한 몇 건이 지나가 있어. 몇 대가 지나가 있어. 네. 네. 카이지도 그래서 연재가 오래 걸리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추억을 다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